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또 모트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먼저 저희 또 텔레그램, 아니, 카카오톡, 네, 채널 추가 한 번씩 해주세요. 돋보기만 누르시고, 허브경제TV 검색하신 다음에 채널 추가하셔서, 모트렉스 보고 왔습니다. 무료 체험 원합니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진행해드리고 있고, 추가적으로 매일 아침마다 장 전에 저희가 이 뉴스, 이 관련 주들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라는 것들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오셔가지고 도움되는 내용들을 꼭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각설하고 바로 한번 모트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트렉스가 오늘 음봉으로 꺾였어요. 제가 아침에 이제 모트렉스가 이제 가길래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었죠. 왜냐면은, 물론 뭐 영상을 찍는 종목이기도 하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였죠. 26일에서 27일 넘어갈 때, 오늘에서 내일 밤 넘어갈 때, 모빌아이 상장을 한다. 자율주행. 칩스앤미디어가 거의 뭐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움직이고 있는데, 어쨌든 공모가 21달러, 기업가치 24조 원에 확정이 된것 같습니다. 좀 쪼그라든 금액이다. 뭐 경기 침체 우려라든지 뭐 어쨌든 뭐 일부러 몸값을 낮춘 게 있죠. 그래서 내일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과연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내일 반응을 해줄 수 있을지를 봐야 되는데 아침에 분위기 좋았어요. 16,000원 안착하는 게 오늘 좀 관건이 될 겁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치더라고요. 치는데 오늘 기사가 하나 나왔죠. 쌍용자동차의 2차전지 패키징을 진행을 한다. 패키징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좀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아침에. 기사가 이미 한 10시 반, 11시 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16,000원 구간을 뚫으면서 이렇게 좀 시세를 만들어 줬고, 근데 쭉 밀렸죠. 연속적인 시세를 못 보여줬어요.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 오늘 저는 이거 장중에 기간 매수 봤었거든요. 제가 예측을 한게 아니라 매수가 찍혀 있었어요, 이게. 예. 코스닥이지만 매수가 좀 찍혀 있던데 하고 지금 보니까 매도로 돌아선 거거든요. 그래서 잠정치를 봐도 별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런 거 보면은 매수가 아마 찍혀 있었을 겁니다. 맞는 거 같아요. 왜냐면은 보시면 이건 지금 없는데 어쨌든 기타 법인은 매도 치다가 이게 누적이거든요. 매도 치다 마이너스 3000에서 마이너스 1000된 거면 플러스 2000된 거잖아요. 아마 요 시기에 샀던 것 같아요. 보시면 10시에서 11시 사이입니다. 예. 요때 이제 반영을 받고 이제 요때 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 이제 아 그래 오늘 뭐 시장이 조금 야리꾸리한데도 불구하고 뭐 자율주행 이슈도 있고 16000원 위에 올라가니까 좀 버티나 보다 했는데 어떻게 결과적으로 밀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사실 뭘 누굴 탓하긴 굉장히 모호해요. 이게 보시면 오늘 코스닥이 쿵하고 무너지다 보니까 1시부터 꺾였거든요. 이때부터 좀 징조가 안 좋았죠. 근데 1시부터 꺾였었는데 그때 정확히 1시 딱 보면은 16,000원 깨면서 투매 발생. 즉 내일 만약에 장이 반등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16,000원 위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해줘야 됩니다. 네. 여기서 해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시도를 해줘야 되고, 일단 미장의 분위기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제 미장 뜨니까 우리나라 좀 떴었고, 다시 한번 16,000원 회복 여부, 그리고 모빌아이 관련해가지고 아침에, 내일 아침에, 혹은 오늘 새벽부터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내일 이 음봉을 먹으면서 양봉을 쳐줄지에 집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내일 별로 볼거 없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뭐 전반적으로 로봇하고 자율주행이 정말 낙폭을 좀 세게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지수와 정방향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좀 꺾인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뭐 오늘은 제가 봐도 왜냐면 오늘 장전 미장이 마이너스 2%에서 시작했어요. 지금 마이너스 1.4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 장중에 계속 여기서 못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대형주 말고는 크게 가는 건 없었고 결국 어쨌든 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가격은 14,000원까지는 뭐 나중에 봐도 될것 같은데 어쨌든 15,000원, 16,000원 요 구간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000원에 대한 저항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16,000원 안착하는 흐름이 제일 중요하고 안착한 다음에 17,000원 가냐 안 가냐를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좋은 정보들, 체험들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돋보기 모양 누르시고, 허브 경제TV 검색하신 다음에 채널 추가
누르셔서 채널 추가 누르셔서 모트렉스 보고 왔습니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도움되는 내용들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